앞에서 엔진룸의 화재가 이렇게 났음에도 이제부터 놀라운 게 보여지는데 실내가 타지가 않았어. 이게 실내 사진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도 안 탔어요. 오! 들렸어요? 녹아가지고 이쪽으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고요. 오! 소방관님들은 사실 물 수조 같은 거를 지금부터 쳐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시작된 불은 스스로 진화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전파 화염으로 바뀝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카이드님이 불나고 난 후에 합동조사할 때 참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아주 꼼꼼하게 찍어 오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어떻게 됐는지의 분석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귀한 사진들입니다. 이게 쉽사리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 볼 수 있는 사진들이 아니에요. 질식 소화포가 걷어지고 냉각 수조가 걷어지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봅시다. 자. 소방관님들이 아까 제가 조금 늦었다고 한 거는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처음에 불꽃이 조금 터진 거 가지고 물 뿌리기는 너무 늦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아시면 다음부터 더 나아지겠죠. 그러나 옆에 바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처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페인트 도장면이 거의 다 살아 있어요 지금. 왜냐면 여러분들 그 알코올 묻히고 불 이렇게 되면은 알코올만 타고 나가죠. 그 다음에 물 묻은 손으로 불 잠깐 되면은 물이 날아가기 전까지 손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소방관님들이 계속 물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도장면 같은 데가 안 탄 거예요. 지금 상당히 양호하죠. 번호판에 색깔이 안 날아간 거 봐요. 상당히 양호하죠. 이건 소방관님들 칭찬. 차량 하부를 보니까 이분이 얘기하시길 여기가 앞, 여기가 뒤에요. 앞에 운전석 이쪽이고 조수석 이쪽. 그러니까 불이 처음 난 거는 이쪽과 이쪽에서 목격이 됐죠. 푸식 하고 났었잖아요. 타이어도 살아있죠. 1차 벤팅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하고 여기에서 1차 벤팅이 나와가지고 불꽃이 푸식 하고 나왔던 게 여기가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 거고 이걸 확대해서 보시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아까 그 벤팅홀 기억나시죠? 이 기억나시죠? 이거 어디 있냐면 테슬라는 여기에 쪼르르르 붙어있다. 이거 기억나시죠? 쪼르르르 따다다다다다 붙어있다. 기억나시죠? 여기도 이렇게 보이고 빨간 거 보이죠? 그렇게 벤팅홀이 녹은 거예요. 지금 벤팅홀의 스키드 커버들이 녹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테슬라에 불이 난 건 안타깝지만 불이 났을 경우에 가스와 화염이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건 제대로 작동을 했다. 사고가 나타난 건 안타깝지만 에어백이 터진 것처럼 이거는 화염이 발생했지만 초반에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예상 못한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아니라 예상한 위험을 미리게이트하는 대로 화염이 발생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긴 하죠. 그다음에 이쪽도 벤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화염 벤팅이 일어나는 이곳과 그다음에 운전석 쪽에서 일어나는 벤팅의 녹은 부분. 그다음에 프렁크에서 불이 많이 났잖아요. 아까 제가 프렁크에서 불 나는 거를 좀 주의깊게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겁니다. 이거. 저는 여러분한테 배운 건데 프렁크에 불 나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모델 X에는 배터리에 이렇게 앞에 부분이 있답니다. 범프라고 하는 적층형 배터리 같대요. 이거는 이분의 자료를 좀 볼게요. 테슬라 모델 X에는 이런 엑스트라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앉아 있는 캐빈의 앞에 파이어월이라고 하거든요. 파이어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룸에 있는 거예요. 일반 엔진으로 따졌을 때 엔진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룸에 화재가 난 게 승객한테 퍼져나오지 않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막혀서 이렇게 탔음에도 앞에서 엔진룸에 화재가 이렇게 났음에도 이제부터 놀라운 게 보여지는데 실내가 타지가 않았어. 이게 실내 사진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도 안 탔어요. 의자 안 탔죠? 핸들 안 탔죠? 스크린 안 탔죠? 하나도 안 탔어요. 그러니까 앞에 트렁크 부분, 프렁크라고 부르는 그 엔진룸 있는 부분에만 불이 난 거야. 그래서 트림을 제거하고 본 거예요. 어디 다른 데 손상 입은 건 없나? 하나도 탄 게 없어. 이건 소방관님들이 물을 빨리 뿌려서도 있지만 설계대로 불이 나는 구역과 불이 전파되지 않는 구역을 확실하게 나눠준 게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오래 탔으면 일로도 전파가 되겠죠. 그러나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에 대한 증거 영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테슬라가 좀 더 꼼꼼하게 만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에서 불 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촬영된 게 있다면 제가 분석하겠지만 테슬라는 잘 설계된 거죠. 이거는 설계의 승리라고 봐야 되죠. 심지어 매트를 지금 확대해서 보신 건데 매트도 하나도 안 녹았어. 불이 아래에서 난 거를 생각한다면 지금 보면 이 발 스텝 밟는 부분에 이 트림, 이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하나도 안 녹았죠. 그 다음에 매트, 코일 매트 하나도 안 녹았죠.
지금 이쪽도 하나도 안 녹았죠. 불이 이쪽에서 올라온 거 기억나시죠? 처음에 불이 어디서 올라왔냐면 운전석 쪽에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운전석하고 조수석 뒤에서 올라왔잖아요. 이게 계속 탔잖아요. 이 정도로 계속 탔는데 이렇게 탔는데 앞에 안 올라온 거예요. 하나도 안 올라왔어. 그죠? 이게 조수석의 어깨 부분입니다. 조수석의 어깨 부분이 여기가 스티로폼이죠. 스티로폼 부분이 녹은 거예요. 그러나 아래는 안 탔어. 희한하죠. 이건 희한한 것 같아. 위에가 타고 아래가 안 탔어. 배터리는 분명히 아래에 있는데 대단한 거죠. 그죠? 이건 사실은 대단한 거죠. 카펫 바닥 하나도 안 녹았대요. 그러니까 파이어월은 제대로 작동을 한 거다. 탈출을 이미 다 하셨지만 탈출을 못한 상황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벌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충돌 시험 해가지고 충돌에서 살아나는 거 보는 그 충돌 안정성 테스트를 보시지만 화재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아직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불이 심하게 났던 곳이 이 뒤에 조수석의 뒷면인데요. 조수석 뒷면에 탄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바닥과 위에가 있는데 화염이 위로 뻗치면서 위에가 더 많이 녹은 모습을 보여요. 아래보다는 위에와 그 어깨 부분, 오른쪽 어깨 부분 쪽에 화염이 전파된 걸 보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게 밖에서 들어온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안에서 타서 들어오는 거랑 밖에서 타서 들어오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여기 이분이 되게 좋은 건데 도어의 내장에 전선이 있잖아요. 여기 전선 보여요? 이 전선에 케이블이 안 녹았어. 불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문이 막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안에서부터 타가지고 올라왔으면 여기 코일 매트 같은 거 녹았을 텐데 안 녹았고 안에서 일어난 급격한 불을 문이 막아주고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요게 케이블이 안 녹은 걸로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접촉면이냐 아니면 살짝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열의 전파가 전도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러나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불이 열이 어떻게 전도되는지 그 전파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부분은 멀쩡하죠. 트렁크는 아예 괜찮더라고요. 아래서부터 불이 올라왔는데 트렁크 부분엔 아예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고 독특한 건 뭐냐면 다른 데는 안 녹았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녹은 거죠. 이거 여기가 어떻게 녹았느냐가 신기한 여기가 운전석의 머리 뒤에가 녹은 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안 녹았는데 이쪽이 녹은 거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을 봤을 때 역시 탄 부분이 아까 보여드린 거랑 동일하게 그 위치가 전방 운전석 쪽과 조수석 쪽에서 발화한 그 위치랑 맞아 떨어져 간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 우리는 이제 이거 뭐 보고 눈요기하고 뭐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끓는 소리가 난다. 이분이 찍은 거 정말 좋은 포인트 영상이었던 게 끓는 소리가 나면 위험 신호다. 그렇죠. 끓는 소리가 나면 빨리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스가 파지는 소리 아까 칙 소리가 났죠. 그건 배터리에 들어있는 배터리에 보유하는 그 벤팅홀이 가스 빠지는 소리가 벤팅홀에서 나는 거다. 이게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도 있겠죠. 있기를 바래요. 꼭 있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 이게 나오면 탈출 신호다. 알겠죠? 펑 소리가 나면 그 가스가 던져내는 더 커지면서 압력이 많이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소방관님들 시작하셔야 됩니다. 소방관님들 준비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불이 난 후에 처음에 조그만 불이라도 나면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 조그만 불이라도 나면 멈추지 않으니까 피해라. 그리고 피할 시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라. 불이 밖에 나도 실내까지 들어와서 불이 붙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너무 당황하지 마라. 연기에 사람이 죽거든요. 불에 죽는 게 아니라 연기에 죽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대피하시죠. 문 여는 거 차시고 문 여는 거 모르면 기계적으로 여는 방법도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여는 거 평소에 숙지하시고 탈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3시간 진압 불 한 번 나면 3시간 걸린다. 이분들이 직접 보신 거는 직접 진압은 한 10분 정도 걸렸고 수조어 담가가지고 진압 완전 진압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3시간은 조금 과장된 뉴스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걸릴 일인가 싶기던요. 이게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테슬라 본사에서
소중하게 진짜 분석이 될 영상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이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저는 정말 놀란 게 이런 식으로 타임테이블 만들어가면서 꼼꼼하게 비디오 캡처해서 게시물 만들어주는 곳이 정말 있을까? 저건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를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한 거잖아요. 커뮤니티와 그 차주님들 덕분에 진짜 빛을 보고에 된 것 같아요. 테슬라 본사에서는 이게 진짜 좋은 영상 충분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머니터리 리워드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대응을 해줘서 이분한테 뭐 새 차를 주는 건 당연하고 금전적인 보상도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하나 공개를 좀 하자면 2013년인가에서 15년 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테슬라 본사 엔지니어들이 와서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같이. 근데 밥을 먹는데 걔네들이 그랬어. 그때 밥 먹는 딱 그 주에 그 주인가 그 전주에 테슬라 차량에 화재가 났었어요. 화재가 나서 뉴스에 크게 났었어요. 이때 당시는 테슬라 차가 많이 팔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하고 밥 먹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그럼 불났지만 불난 거는 안타깝지만 설계는 성공이다. 우리가 설계한 대로 불이 그 파이어월을 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화재 사건이라고 본다. 뉴스 아 제가 작년에도 말했어요, 경진님? 아우 그랬구나. 그 불이 난 건 안타깝지만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설계팀은 뭐냐면 불이 날 경우에는 불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된다. 초반에 골든 타임을 벌어줘야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불이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캐빈을 보호해야 되는데 충격이 났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케이지를 만드는 것. 처럼 불이 났을 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 벤팅을 만들고 격벽을 치는 걸 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불을 막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은 안 됐지만 아무튼 꽤 오래된 얘기인데 이번에도 되게 비슷한 케이스로 설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 뭐 안타까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저게 어떻게 성공이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마 테슬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낼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테슬라에서 과연 이 영상을 보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 잘못 궁금합니다.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차 판매가 국내에 30만 대 누적 돌파했대요. 근데 테슬라나 전기차에 화재가 나면 아까 전에 뭐 얘기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MBC가 요즘에 특히 그러던데 너무 잡아먹어. 그러니까 너무 겁을 줘. 너무 겁을 줘. 그러니까 이거 뭐야 살려주세요. 뭐 비명 뭐 어쩌나 불 나면 못 열어요. 뭐 사실도 있어요. 뭐 사실이 없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닌데 제목을 너무 썬데이 뉴스처럼 막 그 자극적으로 막 하잖아요. 이게 좀 자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전기차 산 사람들도 지금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아니 뭐 알아. 뭐 한국차,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잘 나가야죠. 잘 나가야 돼. 한국이 지금 무역 적자도 생기고 한국이 잘 나가야 되는 거를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친환경으로 가고 전기차가 점점 보급이 돼야 되고 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겁을 주는 게 도움이 될까 나라에? 아, 나 이게 저 득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자극하는 걸로 미국 뉴스도 마찬가지래요. 이런 걸로 자극해야 사람들이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를 이게 후킹이 더 잘 된대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건 알겠지만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좀 보다 보면은 이거 안 누를 수가 없게 만들어. 안 누를 수가 없게. 나 진짜. 뭐 그거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조차도 영상 올리면서 자극적으로 제목과 썸네일 안 만들면은 수익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누워서 침 뱉기죠.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도이라는 게 있잖아. 상도이가 우리나라가 좀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일까? 아 이게 아무튼간 좀 자정합시다. 우리 자정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다른 유튜버님들 내가 매번 계속 얘기하지만 매일매일 유튜브 올리는 것 좀 자제합시다. 아 무슨 뭐 이렇게 유튜브에 전쟁 붙었어. 맨날 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꼬박꼬박 올려야 돼요. 제발 띄엄띄엄 올리시다. 띄엄띄엄. 아 힘들어 죽겠습니다. 유튜브를 띄엄띄엄 올리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아웃돼요. 매일매일 올리는 분들 아 좀 자제하면 어떨까요? 우리 레드오션 만들지 말자고. 이거 힘들어. 어? 알겠죠? 아 그분들은 전업이라서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예.